안녕하십니까, 설렁이 동원입니다. 야, 참깨가 올해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참깨가 전체적으로 되게 흉년입니다. 흉년. 그리고 참깨가 올해 되게 비싼데 좀 지난해보다 약간 좀 비싼 편이에요. 지금 뭐 다른 분들도 가져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참깨 이렇게 또 정리가 좀 덜 되고 건조를 덜 시켜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오늘 딱 20개만 먼저 가져오신 분이 있어갖고 제가 참깨를 저렴한 가격에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. 참깨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옛날 토종 재래종 참깨입니다. 재래종 참깨. 요 상태는 이렇고 요거 좀 잘 보세요. 여기 여기 재래종 뭐 요즘에 슈퍼 안산 참깨 뭐 그것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재래종 참깨라 가지고 그래도 뭐 비교적 깨끗하게 선별 잘 했습니다.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? 예,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직접 농사 짓는 분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방앗간에 가져가면 이게 인기가 되게 좋답니다. 이게 왜냐면 재래종 참깨래 가지고 인기가 좋고 자 이렇게 해서 재래종 참깨 키로에 3만원, 택배비 4천원 별도. 그러니까 한 마리면 6kg잖아요, 그죠?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, 주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딱 20분 한정해 갖고 저희가 주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1차가 이제 요거는 선착순 20분 받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언제 될지 아직 뭐 제가 장담 못 합니다. 아직 한 분이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지금 한 분에 한 열 몇 가마 정도 참깨를 지금 올해 지금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고추 때문에 뭐 딱 정신없어요.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되는 건 되는 건데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언제 된다 안 된다 그건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확정짓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나온 거 참깨 토종 참깨 키로에 3만원 딱 20자루 해가지고 주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여튼 첫 번째 댓글에 주문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20개가 딱 차면 그냥 자동으로 이제 딱 끊기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저희가 택배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거는 아마 내일 모레 하여튼 주문 주시면 저희가 이제 주문 받는 거 입고 하신 분들 순으로 해가지고 20분 저희가 참깨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혹시 이제 다른 분들도 농사 짓는 참깨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참깨를 또 찾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. 들깨도 그렇고 뭐 참깨도 그렇고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소개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국산 토종 참깨. 자 색깔 이렇습니다. 아주 하얀 게 괜찮아요. 예. 올해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조하기가 되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도 여기 비교적 깨끗하게 잘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참깨 딱 20마리 한정 선착순 한정 택배 주문 받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. 자 이상 솔로의 노래.